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거 배웠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우리가 배운, 자,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이제 대폭발이잖아, 대폭발. 대폭발. 폭발을 통해서 여러 입자들이 만들어졌고, 이 입자들이 뭉쳐지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더라고요.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충돌하면서 또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자 전자가 뭉쳐서 원자 형성되었더라. 그리고 원자들이 뭉쳐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 누가 밝혀냈다? 빅뱅 우주론 누가 밝혀냈다? 허블.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하면서 빅뱅 우주론을 밝혀냈는데, 그럼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맞다 틀리다 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빅뱅 우주론이 맞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 그게 증거가 되는 부분인데, 자, 증거 1. 자, 여기 우주의 공사라고 하는 게 이제 증거가 되는데, 증거가 되는데, 이제 저거 알기 전에 한번 이제 볼 건데, 자, 증거 1. 첫 번째 증거는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라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라는 건데,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짚고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나왔던 뭐 입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입자에 대한 이야기. 자, 아까 우리가 쿼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쿼크가 생성이 되면서 쿼크가 뭉쳐서 뭘 만들었어? 그치,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죠. 그 중에 이제 요 주황색을 우리는 뭐라고 해보고, 이거를 양성자라고 해보고, 주황색 양성자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파란색을 우리는 뭐라고 해볼 거냐? 그걸 중성자라고 이야기해요.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해볼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뭉쳐서 어떤 식으로 원자 핵을 만들었냐면, 어떤 식으로 원자를 만들었냐면, 자, 그 전에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 번호들 있잖아. 원자 번호는 우리가 어떻게 부여를 하죠? 원자는 어떻게 부여해? 원자 번호는 수소가 1번이죠. 왜 수소가 1번이 되었습니까? 발견 순서 때문인가요? 왜 1번입니까? 그거는 원자 번호를 부여할 때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입자의 개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만들었어. 그 입자가 어떤 입자였죠?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인 이유는 양성자가 한 개이기 때문이에요. 헬륨이 2번인 이유는 그럼 양성자가 몇 개다? 그치, 양성자가 두 개.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자, 산소는 원자 번호 몇 번? 8번이죠. 그럼 양성자 몇 개 있다니? 8개. 그럼 문제. 전자는 몇 개 있을까요? 그치, 8개. 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야 되니까. 플러스가 8개면 마이너스 8개 있어야 되지. 잘 기억하고 있구나. 굿. 좋아.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 핵을 만들려면 누가 먼저 있어야 돼? 일단 양성자가 있어야겠지. 양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잖아. 그럼 양성자끼리는 서로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니까 양성자끼리 부딪히면 붙겠어, 안 붙겠어? 안 붙겠지. 그럼 이 양성자에 누가 오게 되면서, 누가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누가 들어와? 뭐가? 그치. 중성자가 들어오겠지. 중성자 여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 서로 만나서 어떤 입자를 만들겠죠? 입자를 딱 만들 거야.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붙어있는 입자를 만들 거고, 또 이 입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어. 자, 들어온 입자들에 따라서 이제 원자의 모양이 좀 달라질 텐데, 어디에 이제 양성자가 들어오고, 또 어디 또 중성자가 또 들어올 수가 있겠지. 중성자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자, 첫 번째, 이 위엔 어떻게 돼요? 양성자가 몇 개야? 양성자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 이렇게 하나 있는. 이런 원자핵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되지,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는 어떻게 될까? 양성자에서 중성자 두 개 오는 경우지. 양성자 하나에, 그 다음에 중성자가 몇 개 붙어 있어요?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여기로도 이제 입자들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각각.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중성자가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고, 또 예를 들어 이쪽엔 뭐가? 양성자를 하나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뭘 만들어? 양성자 몇 개에? 두 개에? 중성자가 몇 개 있는? 두 개 있는 이런 입자도 생성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양성자 하나죠. 그러면 어떤 원자핵이겠습니까? 수소의 원자핵이겠죠. 수소의 원자핵 1이고, 그 다음에 질량수도 1이겠지. 입자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를 끼고 있는 이런 입자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 얘는 무슨 원자예요? 어떤 원자의 원자핵이니까, 얘는. 양성자 몇 개 있어? 한 개. 그럼 얘도 뭐야? 수소입니다, 수소. 1번 수소인데, 중요한 건 뭐야? 1번 수소인데, 중요한 건 뭐야? 입자가 두 개죠. 원자핵을 똑같이 비교해서 누가 더 무거워? 얘가 조금 더 무겁겠지. 왜냐면 중성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수소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전하량은 플러스 1이겠죠. 자, 여기는 양성자 몇 개예요? 그럼 얘는 무슨 원자핵일까? 헬륨의 원자핵이겠죠. 아, 헬륨의 원자핵이겠군. 원자 번호 2번일 거고.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죠, 3. 3대, 3개 있으니까 입자가. 그냥 2 플러스 이렇게 돼. 여기는? 그치, 수소. 1, 질량수는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때요? 양성자 몇 개 있어? 양성자가 두 개가 있죠. 아, 헬륨이구나. 라는 거. 그럼 2번. 질량은 4죠. 입자가 4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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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수소죠. 근데 차이점은 뭐야? 수소는 수소이지만.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수가 다르잖아. 그럼 얘는 어떻다는 얘기야? 질량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잖아. 우린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기억나요, 혹시? 네 글자인데. 똑같은 원소인데, 성질이 약간 다른. 중성자의 개수 차이에 의해서 성질이 약간씩 다른. 물리적 성질이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우린 뭐라고 하느냐? 들어봤을 거야. 동, 위, 원, 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어봐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잠시 잠깐 언급이 되었을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동, 위, 원, 소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명칭이에요. 얘도 얘도 동, 위, 원, 소겠지. 자, 동, 위, 원, 소라고 하는 거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인 성질은 같아. 똑같은 원자이니까. 대신 좀 이제 물리적인 성질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몸이 무거우니까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잘 안 움직여.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양성자 중성자를 통해서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느 원자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었다. 수소나 헬륨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했죠. 왜냐면 이렇게 충돌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주가 너무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져. 일단 기본 조건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분 이후에 이 반응이 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충돌해서 만드는데 아까 양성자와 중성자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 서로 이렇게 뒤바뀐 일이 있었다 그랬죠. 서로 이렇게 뒤바뀐 일이 있었다 그랬지. 그치? 뒤바뀐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초기에, 우주 초기에, 빅뱅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다? 1대1이었다. 그래서 자 초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몇 개 있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초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 근데 점점 어떻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되니까?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우리가 팽창을 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 더 잘 일어났다?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게 잘 일어났어.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잘 일어났어. 그치?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잘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양성자가 몇 개 있었냐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여기에 중성자 이렇게 두 개 있는 이런 비율이 돼버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양성자 대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지금? 4대1? 7대1. 그쵸, 7대1이죠, 7대1. 7대1인 겁니다.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7대1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훨씬 더 많아진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됐나? 서로 충돌하면서 원자 핵을 만들었잖아. 원자 핵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에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하나, 둘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자, 요렇게 이렇게 뭘 만들었냐면 얘네 넷이 뭉치면 뭘 만들겠어? 그치? 헬륨 원자 헬륨 원자 핵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요 과정이 생기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 충돌하려고 해도 더 이상 중성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네는 뭐가 됐을까? 아까 양성자 뭐 했어요? 그치? 수소의 원자이겠어. 수소의 원자. 수소의 원자 핵이 된 거지. 자, 그래서 자 수소의 원자 핵과 자,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수소의 원자 핵 때 헬륨의 원자 핵 이거 있잖아요. 헬륨 원자에게 수소 원자에게 자 개수비 개수비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헬륨 원자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있죠. 12개 있고 헬륨 원자핵은 몇 개 있어? 한 개죠. 개수는 몇 대면서 되는 거야? 12 대 1이 된 거지. 12 대 1. 질량비는? 질량비는 어떻게 됐을까? 질량비는 몇 대면이야? 자, 수소연자 12개 있으니까 질량 얼마야? 12죠. 헬륨 원자핵 하나 있으니까 질량 얼마야? 4. 그럼 몇 대면이 돼요? 12 대 4니까. 12대 4니까? 그쵸. 3대 1이 되는 거지. 바로 이 수소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혀냈어. 누가 이걸 밝혔냐면, 가모프가 예측을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실제로 관측을 했더니 요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빅뱅이 일어났고, 물질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비가 이렇게 된다 라고 가모프가 예측을 하고 발표를 했어. 근데 가모프 말해도 됐거든. 그럼 빅뱅 이론이 맞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좀 졸려요? 괜찮아? 힘들어 보여서 아침에 그런 걸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나 이해하겠어요? 간단하죠? 이게 증거 1이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그러니까 왜 더 이상 그러면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지 않았느냐? 헬륨의 원자 핵이 생성이 되면서 여기 묶였기 때문에 중성자. 더 이상 이렇게 바뀌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소는 다 1자리고 헬륨 4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 속에서 이제 다양한 동해소 만들어졌는데 대체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진 게 이러한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관측을 해보면 3대 1 정도가 나와요. 근데 궁금하다. 대체 이걸 어디서 어떻게 관측을 해요? 가서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캐볼 수도 없는 거. 어떻게 관측하냐면, 뒤에 이제 별빛의 스펙트럼이 있어, 스펙트럼. 우리가 이제 선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별을 하잖아요. 중2 때 배웠죠? 원소 구별 방법. 그때 이제 이 스펙트럼이 진하게 나타나고 연하게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양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주를 현재 구성하는 제일 많은 원소가 수소랑 헬륨인데 그 비율이 약 3대 1 정도 되더라.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 증거 2.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아까 저기 나와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이제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건 뭐냐? 복사라는 거야, 복사. 카피? 이걸 복사라고 합니까? 복사가 뭐지? 복사가 뭘까? 복사가 뭘까요? 어디서 본 적은 있나요? 복사. 어디서 봤을까? 잘 떠올려봐요.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을까? 전도 대류 복사 있었잖아. 거기 복사. 열의 이동 방법 중에 복사라는 게 있었죠. 뭐가 이동하나요? 에너지가 가나요? 에너지가 가는 방법이지. 매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가는 방법이 열 에너지 전도, 아니, 이동 방법이었죠. 복사라는 건 결국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건 우주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빛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도 이 우주를 떠돌고 있어. 강호프가 이 얘기를 했어요. 빅뱅이 맞다면 우주가 팽창할 거고 빛대에 생성된 빛이 아래에 떨어다닐 거야. 이걸 예측만 할 수 있으면 되겠네. 강호프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우주 온도가 이 정도 될 거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우주의 처음 온도가 얼마였을 때 지금은 이 정도 온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복사곡선이라고 하는 빛의 파장을 아마 예측을 했어요. 가모프가. 근데 그거를 누가 이제 실제로 관측을 했냐면 아까 책에 나왔던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이 두 사람이 관측을 해낸 겁니다. 흑체 복사곡선이라는 건데요. 자, 이 우주 배경 복사선은 왜 생기느냐? 그거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생성되는 원리가 뭐냐면
자, 우주는, 자, 빅뱅을 통해서, 빅뱅을 통해 뭐 합니까? 우주는 팽창을 해요. 빅뱅을 통해서 우주는 팽창을 했습니다. 팽창하면 아까 뭐는 줄어든다. 밀도 어떻게 되고? 밀도 어떻게 됐어요? 밀도 올라갔어? 내려갔어? 그대로 있었어? 그대로 있었어요? 밀도는 작아졌죠. 팽창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거리가 멀어지면서 밀도는 작아졌겠지. 밀도가 안 됐습니다. 온도는? 온도는? 온도는 낮았습니다. 측정 가들하고 높았던 우주의 온도가 어디가 내려갔느냐? 어디가 내려갔느냐? 3000K. 3000K까지 떨어졌는데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약 38만 년. 근데 아까 38만 년 후 나오지 않았어요? 뭐 할 때 내가 기억하려고 했죠? 38만 년 후? 그치, 원자가 생성됐다. 그게 중요해. 3000K가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3000K가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 뭐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뭐는 만들어져 있어? 아까 양성자와 중성자. 이걸 우리 뭐였어요? 원자 핵이었잖아요. 이 원자 핵은 만들어졌었는데 당시의 전자들은 어떻게 돼 있었어? 당시 전자들 뿅뿅뿅뿅뿅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수소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이런 입장이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개 낀 것처럼 우주가 되게 뿌옇어. 안개 속에서 빛이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통과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빛이 나가려고 해도 어떻게 되냐면 뿅 뿅 여기다 막혔어. 뿅. 우린 이거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불러요. 우주에서 빛이 이렇게 잘 퍼져나가지 못했어. 근데 3000K가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여기 원자 핵에, 이 원자 핵에, 이거 자, 원자 핵에 누가 붙잡히게 되었느냐? 누가 붙잡히게 되었느냐? 자, 이 주변에 누가 돌기 시작했냐면 전자들이 돌기 시작했어. 전자들이 돌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전자들이 그동안은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속박이 안 돼요. 붙잡히질 않았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라는, 이제 빛들이 통과할 수가 있어요. 우린 이 우주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무슨 우주라고? 불투명한 우주. 이 우주는 무슨 우주? 자, 투명한 우주.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별을 볼 수가 있잖아. 별. 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별빛이 지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올 수 있는 건 바로 이 빛들이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 통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게 어느 시점? 온도가 3000K까지 떨어진 그 시점에서 들어오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전, 38만 년 이전의 우주와 38만 년 이후의 우주가 이렇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때 나타난 이 빛, 이 빛. 요 빛 있잖아요, 요 빛. 이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주 배경광이에요. 이게 바로 우주 배경광이에요. 알겠나요? 그때 만들어진 빛이 아직도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온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38만 년 후, 빅뱅 38만 년 이후가 된 시점에서 3000K였던 이 우주의 온도가, 3000K였던 우주의 온도가 지금 현재는 그럼 얼마가 되었느냐?
약 2.7K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호는 이걸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쯤 됐으면 흑채라는 게, 흑채라는 게 있는데, 흑채라는 게 뭐냐면 빛을 쏴주면 이걸 다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통과시켜 반사시켜버리는 이거 물질을 그냥 흑채라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예측을 해봤어요. 예측을 했는데, 자, 예전에 이제 요 파장이었던 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펜저스와 윌슨이 관측을 해봤더니 요 빛의 파장들이 이렇게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래프 감호의 예측값과 거의 일치하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거지. 요거 이제 감호의 예측값이었고요. 여기 노란색 점선은 실제로 관측된 값인데 거의 별 차이 없잖아. 이렇게 예측이 요 지금 현재의 파장은 뭐냐면 7.3cm에 7.3cm 마이크로파. 이렇게 관측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펜저스 웰스 이제 베일 연구소, 베일 어떤 사람인지 알죠? 전화기 만든 사람. 여기 이제 연구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소리를 막 듣고 있으니까 이상한 잡음이 들려. 이상한 잡음이 관측됐나? 막 찌찌찌 가는 소리. 관측되고 이건 대체 뭔가? 이건 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안테나 닦아보고 새똥도 치우고 막 했는데 계속 관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혹시 이거를 파장 한번 연구를 해보자. 측정을 해보자. 마이크로파가 잡혔고. 아, 이게 뭐구나. 누가 얘기했던? 감호프가 얘기했던 그 흑채 복사 곡선 예측값과 거의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곡선 뭐냐면 빛의 파장. 그러니까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이때 퍼져나온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관측을 하기 위해서 뭘 쐈냐면, 우주 곡선을 관측하기 위해서 뭘 쐈냐면, 포비 위성이라고 합니다. 코비 위성을 쏴서 관측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맵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코비 위성이나 W맵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값을 관측을 하게 됐지. 책에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자, 코비 위성, W맵, 그리고 이제 플랑크, 나와 있어요. 그 14페이지 중간쯤 자료 분석, 우주변곡선의 분포 분석하게 돼 있는데, 자, 동그란 요 파장에서, 색깔이 다 똑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색깔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주배경 복사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데 전체로 이제, 대체로 보면 어때? 물질들이 균일한데, 이렇게 색깔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조금 더 높은 곳이 있고, 밀도가 조금 더 낮은 곳이 있는데, 빅뱅이 맨 처음 일어났을 때, 이런 배경 복사를 한다는 건, 폭발할 때의 밀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고, 이 밀도 차이가 나중에 뭘 만들게 되냐면 별의 생성을 만들게 되는 요인입니다. 밀도가 높은 쪽에서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치게 되면서 중력 수축에 의해 뭉치게 되면서 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형성되고 그 뒤에 별들이 많이 만들어진 곳이 이제 은하가 되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호프가 했던 예측에 따라서 그 증거들이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 우주는 팽창하고 있구나 하고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려운가요? 어렵진 않죠. 간단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카운프의 예측에 따라서 이제 빅뱅 우주론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좀 약간 애매해서 조금 고민은 됩니다만 이건 좀 이제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원소 분포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소 분포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이거 질량의 3대 1이다 이거 밝힌 거 있잖아. 이게 이제 어떤 원리에 밝혀진 거냐면 이 선 스펙트럼, 스펙트럼 분석을 했어. 스펙트럼 분석. 자, 스펙트럼이 뭐냐면 이런 거야.
그 프리즘 있잖아, 분광기. 우리가 이제 광원에서 빛을 나오게 되면 우리가 분광기로 빛을 어떻게 나누죠? 분광기로 빛을 쪼개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한 빛이 아니라 여러 빛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 여러 빛이 나오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근데 이 빛이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이제 뭘 하냐면 기체를 이렇게 하나 해요. 어떤 특정 기체 물질 딱 넣잖아. 기체 물질 딱 넣으면은 기체가 이건 저온. 저온 기체 딱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저온 기체가 일부 빛을 흡수를 해.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빛을 흡수를 해. 흡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분광기에 넣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이게 연속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일정한 선들이 이렇게 있으면 일정한 패턴의 선들이 이렇게 지워져서 나타나, 지워져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금 이제 지워진 선들이에요. 검은색 선이 이렇게 나타나. 검은색 선이 나타나. 그럼 여기가 검은색 선을 표시되는 건 에너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흡수했으니까. 흡수를 하게 돼요. 흡수를 해서 이렇게 검은색 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저온 기체가 에너지를 얻었잖아.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이제 얘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을 해요. 자, 고온 기체가 돼요. 그러면서 아까 흡수했던 빛 있죠?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얘네가 다시 이제 원래 평전의 상태가 되면서 색깔띠를 나타내요. 색깔띠를. 이런 식으로 색깔띠가 나타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일곱 빛깔 무지개가 쫙 나타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선들이, 여기는 검은색 선, 여기는 검은 선, 검은색 띠고요. 자, 여기는 색깔 띠라고 보면 돼요. 색깔 띠. 자, 여기는 색깔 바탕에, 무지개 바탕에 검은색 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여기는 검은색 바탕에 색깔 띠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5페이지 보면은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수소, 순 위에 두 개 있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방출 스펙트럼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태양과 미지의 별 있죠. 그러면 검은색 선들 나타나 있잖아. 이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원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냐면 원소의 분포가 많을 많을수록 특정 원소의 색깔띠가 진하게 나타나요. 되게 진하게 나타나는데 이걸 연구했던 게 누구냐면 태양에 있는 원소가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라운호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태양의 태양의 성분 원소를 분석했습니다.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태양의 성분 원소를 분석을 했어. 그래서 태양이 어떠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양은 얼마인가를 연구를 한 게 바로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입니다. 책에는 안 나와있어요. 책에는 없고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예시나 들려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렇게 되면서 우주에서는 뭐 아까 이 우주 배경곡사 있었잖아요. 이 우주 배경곡사 파장을 연구를 했어. 우주에 날아가는 여러 가지 선들을 연구를 해서 패턴을 분석하다 보니까 뭘 통해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아
우주에 이러한 원소들이 분포해 있구나 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질량계가 3대 1 이게 뜨게 된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특별히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빅뱅 우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뭐? 수소헬륨의 질량비를 연구를 했고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를 했더라. 근데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나게 되었냐면 처음에 이제 원자핵과 전자핵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입자들이 많이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빛이 통과를 하지 못했더라. 불투명한 우주에서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3000K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전자가 어디 원자에게 붙어서 이제 원자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투명한 우주가 되었고 이때 방출된 빛이 지금 현재 우주를 떠돌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가 되었다. 가모프가 이걸 예측을 했고 펜저스와 웰슨이 이거를 관측을 해냈다. 현재는 2.7K 우주 배경 복사에 7.3cm 마이크로파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증거인 수소헬륨의 질량비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우주에 있는 수소헬륨의 양을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다. 스펙트럼 분석하는 방법은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일반적인 광원을 빛을 분광기에 쪼개면 여러 빛을 쪼개지잖아. 왜 그럼 쪼개지는 거야? 왜 빛이 이렇게 쪼개지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빛이 쪼개져? 빛에 뭐가 달라서? 파란을 뜨면 돌자를 위치하게 생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중2 빛과 파동할 때 잠깐 듣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파랑에 따라서 이제 빛이 이렇게 쫙 쪼개진다. 그걸 쪼개봤더니 하나의 빛인 줄 알았더니 여러 빛이 섞여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빛의 상황색 R, G, B 몇 점 빨강, 초록 섞으면 노랑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일곱 빛깔 움직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저온기체 통과시키게 되면 저온기체에서 빛 에너지를 뭐해? 흡수를 하죠. 정신을 뭐한다? 에너지를 흡수를 하더라. 그래서 그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고 고온기체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온기체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는 검은색선이 나타나고 여기는 색깔의 띠가 나타나는데 예시로 들자면 프라우노파 같은 사람이 이제 태양의 성분원소를 분석을 했고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강호프 같은 경우도 요거 이제 분석해다가 실제로 이렇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걸 밝혀내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좀 약간 생소해서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죠? 하다 보면 금방 이제 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 한번 개념 확인 한번 얼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